여러분이 지금 암 때문에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게 됐는데, 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은, 뭐, 암만 낫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 나이가 조금만 드셔도 여성분들은 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다공증도 좋아져요. 골다공증도 좋아지고, 치매도 훨씬 더 늦게 오고, 네.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배우셨다시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이 내면의 환경에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죠. 자,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 어린 시절 과거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과 과거를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리고 계속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불행한 삶을 살면 거의 100%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러나 과거에 불행했어도 지금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 나빠요. 그러나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나빠. 그러니까 행복과 건강 상태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의문점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산다. 즉 과거가 불행하고 지금도 불행하다면 그 100% 건강 상태가 나빠. 나쁜데.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을 검사를 해 보면 100%가 다 건강한 게 아니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행한 것은 100% 들어맞는데 행복하다로 가면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의문을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이제 심리학자들 간에 그 왜 그럴까 그러다가 미국의 유명한 한 여성 심리학자가 한번 그 검사를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진실과 사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딱 들으면, 듣고 나면, 여러분, 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행복하다면 건강 상태가 좋아야 돼. 예. 네. 좋아야 돼. 네. 여러분은 뭐, 요즘 보니까 뭐, 식당이,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막, 이게 암 환자들인가, 뭐. 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암이 있더라도, 행복한테는 못 당합니다, 암도. 아시죠? 자, 그러나, 행복했는데도 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진실의 행복일까? 예. 사실, 그냥 사실, 뭐, 웃고 지낸다. 이거에 불과한가. 이제,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겠다 싶으죠. 예. 그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면,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뭘 검사를 했냐면, 면역력을 연구를 하는 그 여성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T세포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서 T세포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를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T세포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염증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염증이란 게 아무 예를 들어서 관절염 그러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면 안에 염증이 있는데 염증이 왜 생기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 두피가 아프더라고. 그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제 걸어가면 발바닥이 아파. 그것을 이제 족저 그렇죠. 그건 어디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냐 하면 발바닥 밑에 있는 근육과 그 근육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왜 거기에 염증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병균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이 염증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염증은 어떻게 일어나냐고 하면,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럼 그게 왜 있냐? 쓸데없이. 그게 쓸데가 있어서 있는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쳐들어왔다, 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염증을 일으켜야 돼.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 뭐 붓고 벌겋게 되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돼야 그 부위에 사람들 조심을 하잖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안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부위를 쉬어주잖아요. 휴식을 시켜주잖아.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T세포가 실제로 바이러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쳐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염증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되는 염증은 건강에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않는데 혼자서 염증을 만들어. 근데 T세포 검사를 해보면
그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한데, 염증이 있어야 될 이유는? 이유는 없는 거야, 정당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T세포의 유전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한가.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나서 실제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얼마나 활발한가.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나 그거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별로 활발하지도 않는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들은 이상하게 활발해. 그럼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사람들 검사를 한 거야, T세포를. 그래서, 피를 다 뽑아서 T세포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는 사람들이야, 다. 200명 전부가.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주고, 당신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행복합니까? 그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문지의 답변 내용하고 T세포 유전자 검사 내용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구분이 딱 되냐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설문지에 당신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변에 따라서 나뉘어요, 이게. 구분이 돼.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럼 뭐 행복한 거예요? 돈 걱정 없다. 돈이 많아서 뭐예요?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으면 간다. 돈이 많으니까 참 난 행복하다. 왜 돈 많으니까 여자들이 따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여자도 데리고 내가 참, 놀러 댕길 수도 있다. 또는, 나는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술은 다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복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 행복이 아니고 그런 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 쾌락, 쾌락이야. 쾌락하고 행복은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행복, 그러면 뭐예요? 쾌락이야. 이 쾌락이라는 것은 오히려 면역력에 뭐예요?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 그런데 진짜로 이제 그런 행복, 쾌락적 행복 말고 가장 순수한 행복이 있어.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 부부가 서로 뭐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 정말로 사랑하니까.
또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가정 분위기는 서로 뭐예요?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는 돈 많아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은 참 화목하다. 결국은 쾌락은 없지만, 행복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이 쫙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들어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티셔츠가 훨씬 더 건강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의미 있다 이거야. 나는 내 삶에 대하여 의미를 느끼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오래 제가 살았기 때문에, 뭐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봉사를 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 봉사를 주선하는, 봉사 주선, 단체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고 있으면, 뭐, 어떤 때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느 병원에 봉사자가, 이런 일을 할 봉사자가 있다 하고 연락을 쫙 보내줘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봉사를 가겠다. 그래서 가면 이제 봉사자들이 평상복을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봉사자들 제복이 있어요. 유니폼이. 그래서 유니폼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유니폼은 하얀 바탕에 그 빨간색 줄이 착착 있는 하얀 아주 은빛 나는 그 바탕에 빨간 줄이 쫙쫙 있는 장식은 언제 많이 봐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캔디가 있다고. 그 캔디가 이렇게 하얀면서 그게 빨간 줄이니까. 그래서 그런 유니폼을 그런 봉사자들이 입는 유니폼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캔디 닮았다고 그래서 캔디 스트라이프라고 불러요. 그 봉사자가 바로 캔디 스트라이프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과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내보면 집안에 아무 할 일 없이 죽치고 들어앉아가지고 TV로 뭐 고스톱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건강 상태가 확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조사를 해봤냐면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장수예요. 왜?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뭐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사랑을 베풀다 보면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왜 오래 살까? 장수할까?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베풀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 사랑을 베풀면 내가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하고 우리 진이한테 내가 봉사를 하지. 아, 이거 꽤 바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줄까? 맨날 똑같은 거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사료만 먹일 수도 없고, 사료만 먹이면 별로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도 아주 그 강아지도 우리가 네 마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도저히 뭐 네 마리는 여기서 키울 수 없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 포기하자. 그래서 다 분양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랑이만 아무도 안 갖고 갔어. 왜? 제일 비리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는 싸울 줄 몰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진돗개들은요, 그 어릴 때부터 아주 피 흘리면서 싸웁니다. 강아지 새끼들이. 왜? 거기서 뭐 하려고? 서열 정리해요. 누가 대장이고, 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거 정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탁 해서 이제 싸워서 이기면, 그다음부터는 진놈이 꼼짝 못 해. 그 계급을 정리를 딱, 그부터 정리해야 돼. 그래서 치열합니다, 이 새끼들은. 그, 우리 꼬마 찐이 보니까, 엄마하고 서열 정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엄마한테도 내가 나한테 질 줄 알아? 이런 태도야. 내가 우리 위야.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둘이서 잘 가다가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이 꼬맹이가 괜히 엄마 옆에가 트집 잡아요. 근데 요즘 그냥 이뻐 죽겠어. 유전자가 얼마나 켜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사랑이는 거기다 아주 몹쓸 피부병에 걸렸어요. 사랑이가. 그래서 꼴이 말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저걸 누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냐.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뭐를 봤더니 이 피부병이 골치 아프대. 평생 간대. 대략.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면 털을 다 밀고, 약을 듬뿍 발라야 된대. 그리고 약도 먹고. 털을 어떻게 밀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요. 이 녀석을 내가 뉴스타트를 시키자. 그래서 제가 식단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두부, 콩, 뭐, 다 이게 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성 들인지 압니까? 강아지들이, 여러분, 밥에 섞여 나오는 그 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아지가 소화를 못 시킬까봐, 제가요, 가위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먹였어요. 현미밥하고, 그리고 두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피부병 싹 나버렸어요. 네. 사료만 먹이면, 사료는, 제 생각에 사료는, 그저, 내가 바빠서, 특별식을, 건강식을 해줄 수 없을 때, 그냥, 배굶지 않도록, 그냥 먹이는 거지. 저는 사료에만 의존하면, 맨날 병원에 댕겨야 돼. 예. 그러면 안 나,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랑이에게 우리 강아지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건강에 좋은 거로. 좋은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뉴스위크 잡지에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뭐예요? 건강이라는 특집, 커버 스토리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죠. Is religion, religion은 종교입니다. Is religion good medicine? Medicine은 이게 약인데, 신앙생활이 좋은 약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왜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하게 됐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이 특집 기사, 뉴스위키 잡지의 특집 기사에 나온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요약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신앙생활과 건강. 이게 6년 동안 6 years, 6년 동안 3,968명을 조사해 봐서 그 수명을 검사해 봤다. 이것이 언제 발표된 거냐 하면, 1999년. 그래서 64세 이상 3,998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한 결과,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저항력이,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8%나 낮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보면,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동안에 1931명의 55세 이상 사람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었다. 그 중에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뭐요? 높았다. 뭐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이거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장수였다. 떠밀려서 봉사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지금 봉사의 이 맛을 제일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다. 예, 우리 김선장이요. 예. 지금 재밌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재밌대요. 재밌고, 기쁘고, 그거는 그 봉사를 하는 당사자만 느끼는 행복감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겉에서 보면, 저거 하는 동안에 돈 벌면 되잖아 싶은데, 그게 아니야. 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2만 1,000명. 미국인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대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7년 더 장수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연구는 그냥 질문할 때 뭐라고만 질문했게.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만 물어본 거야. 그런데, 참석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평균치야. 아시겠죠? 근데 참석자 중에는 어떻게? 진실의 참석자가 있을 거고, 그죠? 주일 예배 안 보면 뭐예요? 네, 벌받을까봐. 할 수 없이 참석한 자건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사람도 섞어서 통계가 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나이롱이라고 합시다. 나이롱을 빼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7년보다 뭐예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나이론까지 합쳐서 이런 거예요. 평균 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론 짓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네 배나 높대요. 놀랍잖아요. 이게 이 타임즈의 이 발표가 나오죠. 온 세상이 깜짝 놀랐다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꼭 뭐 예배당에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좋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 그렇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진실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장수하냐, 더 오래 사냐 할 때 옛날에는 소득이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소득을 비교를 해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나 고소득층이 장수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하니까, 소득이 낮아도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예.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이라도 학력이 낮으면, 그 층에서는,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학력이 더 중요하다. 이 지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력도 낮고 소득도 낮지만, 활발한, 뭐요? 사회 활동, 이 활동이 더 장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것도 다, 뭐, 별로 소용없고, 역시 수명은 좋은 유전자를, 좋은 집안에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그게 진짜 장수한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발견되냐면, 보면,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
습관을 가지면 유전자가 나쁜 집안에 태어나도 유전자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보다 훨씬 더 뭐예요? 오래 살더라. 역시 생활 습관은 유전자보다 더, 유전자의 영향보다 생활 습관의 영향이 더 중요하더라. 이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생활 습관이 최고야. 하다가 이 연구가 나온 거야. 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활 습관보다 뭐예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 병이 안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구나?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보람, 의미. 네, 그렇죠.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쾌락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뭐 그래서 나는 그 쾌락을 행복으로 간주하고 사는 사람들. 아, 나는 이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운 좋게 돈도 많이 벌고 이래서 내가 쾌락을 즐길 수가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봉사 생활을 하는데 참 재밌다. 이런 사람들은 장수해. 쾌락하고는 거리가 멀지. 여러분, 왜 쾌락은,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한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까? 진실하지 않아. 그렇죠. 진실하지 않다는 진실성이 없어. 왜? 쾌락은 그 자체가 별로 진실성이 없어요. 왜? 내 몸에 해로운 것이더라도 어떻게?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도. 이제 쾌락을 누리려면 건강 중심으로는 별로 쾌락을 못 누려요. 뭐 중심으로 누려야 돼? 예. 네. 감각적이라야 돼. 그렇죠. 맛이 있어도 뭐예요? 끝내주게 맛있고, 그리고 이제 비싼 술이라도 마시고, 술 취하는 게 얼마나 건강에 나빠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T세포를 죽여요. 알코올이. 그러니 T세포가 여러분 건강할 리가 없죠. 술을 먹기 때문에도 안 건강하지만 T세포는 왜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즐겨? 무엇을 즐기는 게 T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주인이야. 뜻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뜻이지. 그래서 술 먹었다 하면 술 하나로 나쁜 것이 아니라 T세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일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T세포, 면역력을 주관하는 T세포가 이 사람에게 호의 죽일 수가 없지. 그리고 쾌락은 다 알고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이기적이야. 상대방이 어떻든 내만 뭐예요? 내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치는 거를 하더라도 기분 좋으면 돼. 이것이 이런 뜻이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이, 내 유전자에겐 아주 나쁜 뜻이죠. 건강에 해로운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삼겹살, 건강에 나쁘지. 소주, 건강에 나쁘지. 그런데 뭐예요? 맛있으니까 어떡해? 맛있기 때문에 그 쾌락을 위하여 내 건강에는 조금 손해를 기꺼이 보겠다는 거야. 그 뜻이 유전자에게는 아주 나쁜 뜻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그 나쁜 뜻에 나쁘게 반응하니까 수명이, 건강이 유지될 리가 없고 수명이 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쾌락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절실히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회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좀 제한적이야. 그렇잖아요. 다들 뭐 맛있다 뭐 그랬었고 뭐 곤약이 어떻고 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못한다고. 근데 그거를 슬퍼하지 말라 이거지. 그 쾌락을 못 누리게 된 것이 뭐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은 행복이 아니야. 쾌락은 나를 망가뜨려. 지금 내가 나를 망가뜨릴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래서, 쾌락에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노예가 되어 있어. 네.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막 이래가 돈 조금만 벌면 뭐예요? 쾌락을 누린다. 그러면서, 그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또 그 쾌락을 쪽으로 가면 또 건강이 더 악화되고.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뉴스타트는 대박이야 어쨌든. 뉴스타트가 대박이라면 암 걸린 것도 대박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이런 암 환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제는 옛날에는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한다는 것이 다 뭐예요?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잖아. 이 사람은 꼭 만나서 잘해줘야 되고, 뭐 밥이라도 내가 한 끼 사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나의 이기심 욕심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시골 가서 텃밭 하잖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내 팔자도 그냥 뭐 어쩌다가 이 텃밭이나 해먹고 살게 됐냐. 그러면 안 돼. 그 심어서. 저도 이 찐이 요놈의 새끼, 내가 키운 건 마찬가지요. 제가 키웠다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새끼처럼 이뻐.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뭐예요? 행복감이야. 내가 뭐,
강아지 새끼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순수한 사랑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놓치시지를 뭐요?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텃밭하는 것도 뭐요? 내 정성을 얼마나 기울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는 거 보면 참 기쁘죠. 행복하고. 그거를 먹으면 또 얼마나 건강하겠어. 그렇게 그런 삶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 이 치매도요. 치매도 어떤 사람이 빨리 걸리냐면,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고, 자꾸 뭐, 기분 좋은 일은 쾌락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노후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쾌락을 누려봐도, 뭐요? 건강이 안 좋던데. 그리고, 쾌락 안 누리니까, 안 누리려니까 심심해. 무료해. 시간이 가는데 흘러가는데 의미 없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 그 시간을 뭘로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그래서 부부라도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서로.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렇게 혼자 오면 좀 손해요. 아시겠죠? 손해요.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죽이 땀, 저기도 남편하고 같이 와가 지금 대박 터졌잖아. 그럼, 아니, 여기, 남편하고 같이 지난기에 오셔가지고, 남편이 절대로 그런 자연요법이냐 이런 거 안 된다. 병원에 반드시 가야 된다. 하다가 어떻게 남편이 강의 딱 듣고 와 그래 이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행복이 넘치잖아. 그렇죠. 그 이 동네도 이식 간이식 안 해도 되겠다. 간이식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타라베.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특히 이제 부부 간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부부, 남편 모시고 오세요. 2부요. 예? 2부요. 이부에 오신다고? 오, 이야, 이제 성경 공부까지 하려고. 와, 그러니 이게 이제 행복이 넘치게 됐어요. 행복이 넘치게 됐어. 이번 기수가 되게 행복하죠. 이번 기수 행복 지수가 예, 되게 높아. 맞아. 그걸 우리 아마 우리 이 아줌마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장사는 안 될지라도 재미는 있고요. 아, 이게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참 좀 힘들어도 저 재밌어요. 행복해. 뭐 하나님이 다 어떻게 꾸려 나가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소문을 되겠습니다. 입소문을 되겠습니다. 입소문을.
광고를 한대요. 광고. 뉴스타트 광고. 입소문 한번 낸다. 영업하러 간대요. 영업하러 간대요. 근데요, 입소문을 아무리 많이 내도 참 안 옵니다. 참 안 와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현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와 이런 걸 왜 안 오냐 하지만은 실제로 와 보기 전에는 참 힘들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자주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침에도 왜 우리 뇌세포는 생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 자체가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그러면 아이고 엄마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뇌세포가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뇌세포가 자꾸 빨리 노화되고 빨리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그래서 하여튼간에 내가 저는 그 은퇴 사람들이 은퇴할 때 반드시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그 어떤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그 분야를 반드시 개척해야 돼요. 이 흥미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요즘은 연구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은 검색 그 AI가 검색해 주는 거 ChatGPT 그냥 질문만 탁 하면 답변이 쫙 나오는데 막 끝내줘요. 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인공지능이 쫙 해서 그걸 착출해가지고 얼마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2시까지도 가고 3시까지도 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수녀님들도 이제 수녀님들은 치매 걸린 그 통계적 확률이 아주 낮대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도 왜? 봉사생활 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수녀님들이라고 해서 다 치매 가 늦게 오는 건 아니고 수녀님일지라도 치매 빨리 걸린 수녀님 있긴 있어. 그런 수녀님들은 뭐를 느끼지 못했을까 그럴까? 의미가 없어. 내가 수녀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 어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수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냐? 그러면 치매 금방 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게 추구해야 돼. 나는 무엇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엔 저도 이거 뉴스타트 연구를 하려고 그런 이런 검색 그게 좋은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반드시 의과대학 도서관을 가야 돼. 거기 가서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 논문집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를 다
목차를 보고, 아, 요거는 뉴 스타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다 또 복사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공부하고.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요즘은 그냥, 예, 딱 필요한 질문하면 타닥, 어느 논문에 이런 게 나와 있다. 딱! 아주 권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허탈하게 보내지 말고 시간을 그래서 내가 진실을 배워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그런데 아 나는 어쩌다가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허무해.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를 극복해야 돼요, 허무를. 공허, 허무. 그래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미밖에 없어. 의미.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뭐예요? 의미 있을 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랑과 함께 가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구령령료 몇 번지? 542번지. 그걸 내가 왜 외우고 있겠어?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살던, 친정집이야. 양양이 어느 구석에 어떻게 박혀있는지 나 몰랐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내가 기억을 해. 그래서 내가 모든 게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 만나도 뭐예요? 야, 이게 말이야, 이렇대, 세상에. 그래서 한번, 연구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그렇구나 이제 이래서 이 나의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그렇죠 의미 있게 채워 나가야 돼요. 그게 건강하고 직결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운동하고 뉴스타트하고 이제 잘하면 그 동안에 골다공증 때문에 약해져 있던 뼈도 다시 회복돼요. 골이 단단해, 뼈가 단단해지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2부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무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오해가 풀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 배워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천국을 틀림없이 나 같은 인간도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이제는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는 뉴 스타트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